배울수록 선배들의 역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하나님이 여전도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전도회의 방향, 대주제 주제표. 이건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전도회의 역사. 제가 이제 크게 오늘 강의는 여전도회의 과거는 어땠고, 여전도회의 현재는 어떻고, 여전도회의 미래는 어때야 하는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우리 여전도회가 지금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열식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세요. 저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주머니를 끌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하세요. 자, 여전도의 과거입니다. 여전도의 118년의 역사 속에 도대체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귀하거든요. 제가 뭐 118년의 얘기를 20분, 30분 내에 다 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오늘 딱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표에 세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연도예요, 연도. 들어보세요. 첫째가 1898년, 둘째가 1928년, 셋째가 1995년입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여전도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전도에 전 회장인데, 여전도에 몸담은 지한 30년은 됐는데, 이런 분들도 여기 계시거든요. 이세 연도가 뭔지 정도는 아셔야지 우리가 그래도 내가 여전도에 좀 헌금 좀 해봤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세 개를 모르면서 여전도에 헌금하시고 여전도에 이제까지 열심히 쫓아다니셨으면 좀 반성하셔야 돼요. 1898년, 1928년, 1995년입니다. 자, 제가 막 이름 불러서 하면은 우리 창피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898년에는 평양 널다리골 교회를 다니던 이신행이라는 여자분이 아들이 가져다 준 전도지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1898년에 그 교회에 63명의 여성 성도들과 여성 신도들과 함께 전도회를 조직해요. 이게 바로 이제 여전도회의 효시가 되는 거죠. 1898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온게 1885년이죠. 그러면 이 십몇 년이 안 돼서 완전 여성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유교 사회에서 여성 성도들이 63명이 우리 전도하자,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해서 조직한 게 바로 여전도의 전도 부인회고요. 이게 우리 여전도의 어떤 보면은 창립의 효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28년 이건 뭐냐? 그렇게 이제 평양 널다리골 교회로부터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니까 딴 지역에서도 딴 교회에서도 막 여성들의 모임이 조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28년에는 제17회 교단총회에서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 전도회라는 연합체가 정식으로 발족이 됩니다. 자, 이때에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67개 연합회가 일을 했는데 올해부터 평양 남부산, 평양 남서울이 분립이 되면서 69개 연합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어제 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69개 연합회가 있는데 1928년에 처음 여전도회가 이렇게 연합체로 조직이 됐을 때 전국적인 그 조직을 갖추게 되었을 때에는 11개의 지방회가 모여가지고 여전도회를 만들었습니다. 1928년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전도회, 다시 말해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전신이죠. 이게 생겨났고, 이때 초대 회장은 캐나다의 여성 선교사인 리 루이시 선교사님이 초대 회장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95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994년에 응답하라 1994 아시죠? 보셨어요? 1994년 제79회 교단총회 때 여성 안수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1995년 1년 후에 60노회가 수의를 해줘서 여성 안수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법제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1995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특강을 하면은 꼭이세 가지는 외우시라 그래요. 외우셨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제가 물어보면 세 개의 연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시작. 1995년. 이것만 배우셨어도 오늘의 강의는 소득을 얻으신 겁니다. 여전도의 조직입니다. 7개 부서, 8개 특별위원회. 이것도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는 제가 넘어가요. 왜냐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니까요. 넘어가고 아,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잘할 것 같다 하는 것만 저는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전도의 3대 목적 사업. 이게 바로 이제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여전도의 과거를 아주 진짜 짧은 시간에 숫자 3개로 정리를 하고 여전도의 현재,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선교, 교육, 봉사를 하고 있죠. 이거는 잘 아시죠? 자,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를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1928년에 여전도회가 전국연합회로 조직이 되고 나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요. 여전도회는 정말 대단해요. 딱 조직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헌금에서 선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딱 3년이 지난 28년에 여전도회 만들고 1931년에 여전도회 제4회 총회 28, 29, 30, 31 4회 맞죠? 4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가 헌금을 해서 우리가 모은 헌금으로 우리가 스스로 여성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돈을 모아다가 선교사님 갖다 드리고 돈을 모아다가 목사님 갖다 드리면서 선교에 써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직을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돈을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여성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자. 자, 그래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바로 여기에 얼굴이 보이는 김순호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여전도의 역사 100년사 책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현옥 명예회장님이 평양신학교에서 이분한테 직접 공부를 배우셨더라고요. 이분이 중국 선교 마치고 49년에 50년인가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 원산에서 다들 월남하시라고 하는데 나는 월남을 하려면 국경선에서 거짓말을 해야지 국경을 넘을 수 있는데 나는 거짓말 못한다 그러면서 이현옥 명예회장님이 내려가시자고 막 그렇게 쫄랐을 때 너희들이 남한에 내려가면 많이 배워서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되어줘라 교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본인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총 맞고 순교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 31년도에 총회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 산동성회를 가십니다. 그리고는요 가서 중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중국어로 설교를 다 하셨대요. 여성들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시고 성경 강습회를 하시고 제가 중국에 한 3년 살다 왔거든요. 남편이 중국에서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 산동성은 어떤 지역이냐면 공자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교가 세고 남성 중심적이고 유교 하면은 되게 가부장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한국인 여성이 20몇 살밖에 안 먹은 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영적으로 탈진하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5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936년 9월에 본교단 25회 총회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렸던 총회 때 이분이 총대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세요. 내가 여전도의 파송 선교사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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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총회를 하면 교단 총회를 하면 대부분 다 남자죠. 여성은 총대가 1%가 안 돼요. 1500명 중에.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여성 총대가 아예 없을 때니까 그 남자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 여성 선교사가 선교복을 하니까 다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성이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교단 총회에서 파송했던 선교 중국 산동성에 남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몇 세를 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 김순호 선교사님은 중국어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많은 중국 여성들이 회심하였다. 이런 그 회고가 전해집니다. 이분이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너무 총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자 총대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정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여전도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단총회에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정하자. 그래서 1년에 2주만큼은 여성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는 일들을 격려하도록 하자 해서 여전도의 주일이 제정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시는 얘기를 혹시 제가 하고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교 여성의 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 화요일 날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선교 보고받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군선교, 예, 잘 아시죠?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군선교를 그 연무대교회 그쪽에 그 신병 세례식에 다녀왔는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연무대교회가 교회를 지으면서 여전도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큰 후원을 요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도의 본회가 이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 원력. 사실 여러분 선교 원력에 대해서 제가 여전도에 와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 이거 꼭 해야 되냐? 너무 구닥다리적인 발상 아니냐? 차라리 그냥 돈으로 보내겠다. 달력 보내지 말아라. 막 이러시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아이고, 이거를, 이거 누가, 예, 방송실에서, F, 예, 해주세요. 네. 선교 원력. 네.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를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하는가, 왜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면 사실 우리한테 5,000원 내고 선교 원력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젊은 여성들도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가 없이 5,000원 내고 사야 된다라는 것만 강조하니까 이게 안 먹히고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선교 원력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1년 예상 중에 가장 많은 수입이 이 선교 원력을 통해서 오고 이렇게